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그 회계사는 크게 아까 학생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세 가지 업무가 있어요. 회계 감사, 그다음에 세무 서비스, 그리고 이제 경영 자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계사 업무는 이제 회계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재무 상태, 또 경영 성과, 심지어는 이제 현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회계사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 회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 또 금년도, 또 작년도 경영 성과가 어떤가, 또 현금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알아야지만이 그 회사를 믿고 또 판단하고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네. 측면에서 회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회계사가 한다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고민거리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과세를 적절히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바로 납세 신고를 하거나 또 세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회계사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회계 감사나 세무 서비스는 그동안 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경영 자문도 회계사가 하는 일인가요? 이제 최근에 이제 회계사의 업무 중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기업의 장단기 경영 전략도 수립하고 또 때로는 경영 혁신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합병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일도 회계사가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모든 회사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확장도 하고 때로는 축소도 하고 때로는 다른 회사와 합병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도 회계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말 갈수록 회계사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적인 중장기 또 전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비전도 수립하는 이런 역할도 회계사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 역할까지 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서진 학생 이번에 체험하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네. 10개 중 7개나 우리 맞췄어요. 자신감이 확 생기던가요? 회계사님이 이 문제들이 회계사 기출 문제를 몇 문제 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 몇 개 맞아가지고 회계사님이 저보고 회계사를 할 만한 인재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고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신감도 가져봤어요. 그랬군요. 또 옆에서 직접 회계사 이렇게 업무나 일과를 봤잖아요. 어땠어요? 상당히 바빠 보이던데. 제일 대표적으로 본 게 회의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회의하는 장면에서 영어도 많이 말씀하시고 되게 자기 직업에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회계사님들의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다들 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랬군요. 일의 양은 많지 않았나요? 평소에 일이 감사 일을 할 때 1월부터 3월까지 너무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잠을 많이 안 자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가장 걱정이 많아요. 그랬군요. 잠이 많나 봐요, 우리 서진 학생은. 네, 잠이 평소에 되게 많은 편인데 그래도 잠을 안 자는 동안 최대한의 능률을 끌어올려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능률을 끌어올린 학생이었습니다. 자, 근데 교수님, 이렇게 서진 학생처럼 체험도 잘하고 오고 앞으로의 꿈도 확신을 가졌는데 사실 이 체험 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서진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을 진학할 때 회계학과, 세무학과, 경영, 경제 이쪽으로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문사회 쪽에서 경영경제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너무나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경제 관련 책을 읽고 또 경제 관련 잡지를 보고 또 나름대로 경제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어려운 경쟁률을 또 뚫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이쪽 경영, 경제, 회계 쪽에
입학이 어떻게 되는가, 입시가 어떻게 되는가 제도를 좀 알아보는 것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회계사에 대한 잡학 사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회계법인이 있을 거고요. 회계법인 외에도 금감원, 감사원, 각종 공기업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대기업 재무팀, 회계팀 등에도 수요가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기업체들에 다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 등등 일단 숫자가 필요한 모든 직군에 그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